권성모 쓰기 시험지 채점 다 했습니다. 맞는 건 동그라미 했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는 옆에다가 빼기 하고 숫자를 써놨는데요. 빼기 1이면 한 군데 틀렸단 얘기고요. 빼기 2면 두 군데 틀렸단 얘기니까 1대1 끝나고 나서 바르게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틀린 문장 세 번씩 써서 보내주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잠깐만, 왜? 뭐할 말이 있으면 해. 할말 없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거 둘, 셋 중에 하나. 시작. Hey, look at this picture.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n't he Park Ji-sung? Isn't he Park Ji-sung? Isn't he Park Ji-sung? 오케이. 틀린 거 다섯 번 써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Right,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없다 치고 뭐라고 물으면 된다. Okay, 이건 여섯 가지 우리말로 대답하기.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름을 얘기해 줄것 같은데요. 누구니? 그랬더니 이름이 뭐다 이러고. 선생님, 저 웅진 복화해야 돼요. 웅진 A. 책 보세요, 책. 근우야, 몇번 얘기하니? 책 가져가서 몇번 해야 되는지 확인하라고. 너 똑같은 얘기 여섯 번째야. 선생님이 일곱 번까지 해준다 그랬어. 이게 언제입니까? 어딥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What? 그는 무엇이니라고 물었겠죠? 네. 그러면 영어로 이 대답 듣는 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은 What? What was...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문장은 세 가지. 안녕히 가세요. 비동사. 하다시라서 하다시 속에 두 더즈 디드가 숨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양념시라서 윌이나 캔이 슈드 메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양념,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양념,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양념, 뭐뭐 일지도 모른다 라는 양념. 뒤에 하다시 쓰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잖아요. 네. 그럼 is he 하면 되겠죠. Are you 하듯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는 무엇이니? What is he? What is he? 했더니? He is my hero. He is my hero. 그래서? Really, why do you like him? Why do you like him? Really, why do you like him?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두 번째 하다. 하다시 중에 두 주어. 하다. 네가 이 책이야. 이 책이 보카블러리라고 써 있으니까 웅진 보카야. 그리고 네가 7호지 7호. 항상 책부터 가져가서 뭐는 어디를 할 차례인지 확인하고 하는 거야. 그동안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얘는 하다시고 to가 숨어있다가 like의 뜻이 여기서는 좋아하다 라는 뜻이니까 나는 좋아한다. I like him 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 앞에서 나는 박지성을 좋아해. I like 박지성. I like him. him의 뜻이 그를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한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 안 했죠. 뭐라고 얘기했어? He is my hero 라고 했는데 내 영웅이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상 똑같은 거예요. 나의 영웅이다. 나는 그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지금 좋아하는 뭘 묻고 있다? 이유를 묻고 있으니까 why로 시작하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가 앞으로 나오고 얘는 you로 바뀌고 do you like? 됐습니까? him은 누구 대신 왔어요? him은 박지성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하는 이유 물었더니 이런 이유로 좋아한답니다. He isn't
big world tour, but it is a but he is a baseball player. It is 한번 알겠어요? 됐습니까?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Big 뜻이 뭐고? 크다입니까? 큰 이거요. 톨은 키가 큰. 키 큰. 둘 다 무슨 씨니까? 이름씨. 아, 이름씨입니까? 이름씨는 누구? 무엇? 이란 질문,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씨고요. 얘는 이름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씨? 그는 어떤니? 그랬더니 그는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가 크진 않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어떤이 영어로 뭐예요? 어떤이.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중에서 뭐예요? Why? 왜입니까? 어떠니? How입니다. 네. 그러면 그는 어떤니? How is he? 그렇죠. 그는 어떤 사람이야? How is he? How is he? 했더니 he How is he? 했더니 He is big worker. 오케이. 어떤니? 그랬더니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진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앞에 다 없다 치고.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오케이. 어떤니? 그랬더니 위대한 축구선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축구선수 무슨 씨야? 이름씨면 내가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 했습니다.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예요. 책상 무슨 씨야? 책상 무슨 씨예요? 이거 뭐야? 이거 무엇이니? 무엇이니 축구선수야? 무슨 뭐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그는 뭔데? 그랬더니 그는 위대한 축구선수다 하겠죠? 네. 이름씨입니다. 이름씨. 네. 누구 아니면 무엇 중에 하나예요? 네. 사람 이름입니까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누구는 아니고. 네.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니?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는 뭔데? 그랬더니 위대한 축구선수다 이랬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A great soccer play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라며? 어? Who is he? 하면 he is 박지성 이러겠지. 그 사람 누군데? 박지성이야. What is he?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인데? 위대한 축구선수야. 네? 이 다 가르쳐줬는데 또 뭐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Who is he? 누구니? 그럽니까? Who is he? 그랬더니 박지성이다 이럽니까? What is he? 그는 뭐니? 이럽니까? 자, big 어떤 덩치 큰. 네. tall 어떤 키 큰. 네. 그러면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영어로 어떤이 뭐라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How is he? 그는 어떤니? He is a big worker. 그는 어떤니? How is he? 그랬더니? He isn't big or tall. He isn't big or tall. 오케이. 자민이는 스펠링 연습 좀 하고 계세요. 예, 선생님이 틀린 거 고치라고 할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떤니? What is 그는 어떤니? 그는 누구니? 무엇이니? 아, 네, 어떤 시지, 그치? 영어로 어떤이 뭐라고요? 그래서 그는 어떤니? 뭐 배우는지 몰라? 그는 어떤니?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진 않아. 오케이. 그는 무엇이니?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야. He is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계속해서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더미는 공부하고 어제함 틀린 것들 바르게 고칠 준비되면 가져가서 바르게 고칩니다. 답 보고 고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의 말은 어때 보이니? 못생겨 보인다. 이렇게 묻고 답. 어? How is he입니까 이게? 그는 어떻니? 그랬더니 말 발이 못생겨 보인다. 이럽니까? 이걸 만들어 보라고요 이번에. 그의 발이 어때 보이니? 그랬더니 못생겨 보인다 이런데요. 그냥 이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보면 되겠어. 자, 읽기 연습할 때 다 가르쳐 줬습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아, 여기에 눈 씻고 쳐다봐도 am, are, is가 있어, 네 눈에? 어? 이게 무슨 비동사야? 하다시 어디 있는데 누가 하다시인데? 이 중에 his가 하다시야? fish 하다시야? look이 하다시야? ugly가 하다시야? 그래, 얘가 하다시잖아. 이 안에 뭐 들어있어? 그래, 그러면 이건 무슨 시니까 어글리는 어떤 시니까 영어로 how에 대한 대답이고 how라고 묻기 시작하겠지. 네. how 그다음 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하다시고 두라매. 네. 그러면 이 속에 숨어 있던 뭐를 꺼내서 여기 갖다 놓겠지. 네. 그다음은 그다음은 이게 그의 발이 어때 보이는지 묻는 거예요. 네. 내가 안 가르쳐 줬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1대1 할 때 기억 안 하고 있어요. 그의 발 어때 보이니? His feet. 한번 길어봤자.선생님이 단호할 때 네. 얘하고 얘가 뭐가 다른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잖아. 뭐가 다르대? 미트는 하나, 발이고 푸트는 발 하나고 미트는 발 두. 그러면 his foot 그의 발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지 뭐야? 여러 개입니까? 히스 풋 여러 개입니까? 아니요.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러면 히스 피스 한번 길어봤자 그래. 아, 이 사람 봐라. 내 이 문장의 간단한 버전이 뭐라 그랬어? 데이 룩 어글리라 그랬잖아. 데이 룩 어글리. 데이루 어글리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그것들이 못생겨 보인다는 얘기죠? 네. 그것들이 못생겨 보인다? 데이루 어글리? 얘가 안만 길어봐도 데이니까 히도 아니고 쉬도 아니고 잇도 아니니까 이 하다시 속에 더즈가 안 들어가서 룩스가 안 된다 그랬지? 네. 그것들 못생겨 보인다. 데이루 어글리. 그들의 그의 발이 발들이 못생겨 보인다. His feet look ugly. 아, 너 저번에 했던 거 다시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They look ugly.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하다시고 이 안에 두가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됐고 did가 들어있어서 과거에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도 안 변했다고 이렇게 쓰인다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묻고 싶으면 ugly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보인다를 그것들이 보이니로 바꾸면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어때 보이니라는 질문을 이렇게 만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들이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근데 데이가 지금 뭐 대신 왔어? 발이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야 그래서 his feet 대신에 왔다고 그럼 얘도 어떻게 바뀌겠어? 그의 발들이 어떻게 보이니는 뭐라고? How do his feet look? 했더니 대답이 이렇게 바뀌고 얘도 바뀌겠지 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니까 이렇게 묻고 답한다고 했어 안 했어? 기억을 못합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그의 발들은 어떻게 보이니? How to look fit ugly? 봐봐 얘가 하우가 돼서 앞으로 간다 그치? 네. 가면서 이 속에 있던 두가 일로 간다 네. 그럼 어떻게 묻는 말이 만들어지겠니? How to fit look? How do his feet look? 아니야? How do his feet look?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아니 어글리는 묻고 싶어갖고 하우가 돼서 앞으로 갔어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 라고 묻는데 거기에 어글리란 말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 아니요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뭐라고? How do his feet look? 했더니 His feet look ugly. 묻는 말이 뭐라고요? How do his feet look? 그랬더니 His feet look ugly. 아니 지난 시간에 읽기 연습했던 것들 네.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Right. He has a lot of on his feet too. 공부도 하고 하나.